창원 LG 현재 3연승을 달리고 있고 최근 9경기에서 8승 1패거든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개막전 이후 좀 3연패 하다가 지금 8승 1패로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근데 이 LG가 그 실점 1위예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그 수비로 해서 굉장히 질식 수비로 해서 좀 잘 맞고 있고 리바운드도 2위고요. 그래서 기록적으로나 보나 선수들 좀 컨디션 보나 굉장히 좋습니다. 팀의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창원 LG 3연승과 함께 공동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LG는 뭐 어디까지 또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네,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 소돈의 현재 역전 맞대결은 창원 LG의 승리였습니다. 당시 마레이를 필두로 골밑에 공략했던 LG였는데 오늘 소돈의 골밑에 오누아쿠가 버티고 있단 말이죠. 아,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오누아쿠 선수가 뭐 세 경기째이긴 하지만 마레이 선수의 대결 이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레이 선수가 또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밑을 보완했던 고향 소도였고 또 LG의 직전 경기입니다. 사실 골밑이 강점인 LG인데 직전 경기에서는 외곽도 잘 터졌습니다. 팀 석점 개수가 14개였어요. 네, 외곽도 잘 터졌고 뭐 다 잘 됐어요. 그래서 4쿼터에 점차를 많이 벌렸기 때문에 좀 4쿼터는 좀 여유 있게 했죠. 네, 창원 LG의 스타팅 5입니다. 페이스를 올리고 있는 JD4, 이재도를 필두로 이관희, 양홍석, 마레이 6이상에 추격합니다. 있는 LG 대 양궁 농구를 보여주고 있는 소노. 확연히 다른 컬러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매치업입니다. 네, 지금 뭐 보시면 소노 같은 경우는 외곽 슛을 2점 슛보다 더 많이 지금 시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지금 LG 같은 경우는 지금 마레이 선수 필두로 해서 3점도 잘 들어가지만 마레이 선수로 해서 골밑 장악이 또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비를 또 강조하는 또 조상현 감독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색깔이 완전 다른 팀을 좀 보니까 아마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아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많은 LG 홈팬들이 경기장에 자리를 했고요. 네. 정말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시면. 예. 마레이 선수보다 더 큰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오나스 선수. 이제 임자 만난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원래 마레이 선수 골밑 루프스톱을 하면서도 했거든요. 그렇죠. 자, 매치 포인트 시즌 평균 득점 3위 대 4위. 오늘도 다득점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고요. 탑에서 민기나. 자, 약간 네. 짧았습니다. 리버트가 툭. LG가 가져옵니다. 이관희. 저렇게 과감하게 던지는 것도 괜찮아요. 이관희. 자, 동료를 찾습니다. 양홍석. 마리에게. 이재도. 자, 이재도 돌아뜁니다. 다시 외곽으로. 오! 살려냈어요. 이관희 다가서면서 엘보 점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간 오 걸렸어요. 네. 이제도 블락 성공. 이관희 비하인드 백 드리블. 자, 우중간에서 파고들다가 오 자, 어렵게 가져왔고요. 샤클락 한자리 다가서면서 백시락 척추. 탑에서 오누아쿠 잘 들어갔어요. 리바운드를 가지고 옵니다. 김진유. 야, 김진유 선수 리바운드 좋거든요. 네. 이성현. 네. 자, 바운드 패스인데 일단은 굴절됐습니다. 자, LG의 수비는 지금 이정현 선수. 팀의 핵심인 이정현 선수를 아예 볼을 못 잡게 지금 이정현 선수를 잡았어요. 예. 네, 파울이 나왔거든요. 이정현 선수가 못 잡을 땐 다른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다른 선수들이 또 수비에 또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자, 지금 보면 선호가 지금 오누아쿠 선수가 좀 오펜스 많이 하거든요. 예. 이관입니다. 이관이 오른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회를 많이 받고 있는 양준석 선수고요. 점수 26-18. 문원상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관이가 교체됩니다. 네, 가지고 옵니다. 유기상. 자, 그리고 바로 뛰어요. 유기상. 속도 탓입니다. 외곽 전달. 이관이. 아, 네. 득점 실패합니다. 버그 네. 가져오는 마레이. 네. 빨리 줘야죠. 예. 네. 자, LG의 원샷 플레이. 이관이. 이관이 속도 됩니다. 이관이 왼손 네. 레이어. 빠트입니다. 이관이. 여유 있게 올라갔습니다. 네. 네. 32-28. 자, 시간 없는데요. 멀리서 안 들어갑니다.
32대 28로 LG가 리드를 유지한 채로 전반을 끝냅니다. 네, 선호가 좀 2쿼터 초반까지 좀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석점 시즌 좀 들어가면서 풀렸고 LG를 좀 많이 못 도망간 게 지금 비슷하게 간 원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동점까지 허락하지 않았던 LG였고요.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두 팀이 보면 필드골 성공률이 34%, 23%, 이거 너무 낮습니다. 예. 한 4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점 심률도 좀 올려야겠지만 3점 심률도 좀 올려야 되겠고요. 차이튼 좋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내줬고요. 탑에서. 자, 시간 없습니다. 4초, 3초. 이관이 다가서면서 뱅크샷. 자, 안 들어갔어요. 창원 LG의 공격. 이관이. 기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빼줬고요. 이관이 멀리서 터프샷 짧았습니다. 선수한테 신다리가 이재도가 달립니다. 바운드 패스 이관이 오픈 안 들어갔어요. 베이스라인 패턴 이관이 뒤쪽 길게 양홍석 다시 이어봤습니다. 이관이 돌파 네. 리버텍 들어갑니다. 왼쪽은 이관이. 네 왼쪽은 성공률이 굉장히 좋죠. 네. 이관 선수 믿기지 않습니다. 45대 30. 자, 돌아섰고요. 한호빈 오픈 찬스. 안 들어갔습니다. 자, 롱 리바운드인데 헤바움 이관이. 자, 이관이가 영리하게 블로킹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네. 이게 많이 움직여서 파울은 아닌데 예. 이관이 선수가 자, 상대가 팀 파울이고요. 예. 네. 이정현 선수는 개인 반칙 3개째입니다. 네. 저건 이렇게 도망가는 플레이가 아니라 부딪혔어요. 네. 여기서 자이투죠? 그렇습니다. 네. 뭐 고의적인 건 없었고요. 자유투를 준비하는 이관입니다. 정현 선수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전성현 선수의 존재가 좀 많이 그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점 이상씩 계속 몇 경기 했었는데 예. 지금 상대가 수비가 또 좋기로도 제일 좋은 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지금 이재균 쪽으로 스위치 디펜스에서 좀 마레이 선수 외에 국내 선수 4명이 다 지금 이정현 선수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네. 조상현 감독이 그 이정현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된다. 예. 47대 30.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양홍석 코너 전달 던져요. 이관이 네,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이상선수 리바운드 좋습니다. 네. 네. 자 이재도가 공격을 찾습니다. 방향 전환 던져요. 자 득점 실패됐고요. 다시 한번 세컨 찬스 이관이 이게 본인이 던지고 본인이 리바운드 하는 게 굉장히 그 크거든요. 예. 네. 유기상 멀리서 자, 약간 길었습니다. 이번엔 오누아쿠가 리바운드를 가져왔는데 오! 마레이! 네. 오누아쿠에게 한 수 가르쳐줍니다. 야, 마레이 선수 너 손이 매섭습니다. 네. 마레이 선수가 이 손이 빠르거든요. 예. 앞쪽 빠르게 전개 유기상 이관이 캐치앤슛 들어갑니다. 4쿼터의 첫 번째 득점 이관이 아주 패스도 좋았고요. 찬스를 아주 잘 났습니다. 예. 네. 59대 37. 2점 실패. 리바운드는 또 한 번 양홍석입니다. 이관이. 자, 좌중간.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가 네. 양홍석. 양홍석 선수 리바운드 좋습니다. 마레이. 흑샷. 네. 정확하네요. 최종 스코어 80대 49. 송골매들의 고공비행이 이어집니다. 창원 LG가 4연승을 질주합니다. 네, 지금 LG 대단합니다. 수비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상대팀 그 3점을 많이 던지고 성공을 많이 시키는 선호를 49점에 묶고 또 득점을 또 80점 또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